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버터야, 버터.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저 멀리 고흥 나루도에서 방금 고속버스 플러스 퀵으로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병어가 되겠습니다. 병어. 이렇게 한 무더기, 이쪽에 이렇게 해서 요한 무더기. 병어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딱 봐도 여기 격자병어죠. 이쪽은 딱 봐도 여기는 참병어. 저 그냥 얼굴 생김새만 보면 알아요. 써있잖아요, 덕자라고. 얼굴 보세요. 여기 참병어 써있잖아요. 크기만 다르면 똑같군요.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아, 진짜. 자, 여기 보시면은 얼굴만 보세요. 얼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건 나는 구분 못하겠다. 아니, 사람 10명 모아놓고 봐요. 얼굴 다 다르게 생겼죠. 이 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리고 이 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모르겠죠. 근데 생선의 부모는 그걸 알아. 생선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뭐 이거 구분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얼굴만 보면 알아. 아, 얘는 덕자병어고 얘는 참병어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는 병어가 두 가지가 서식이 되어 있는데 이두 종류에 대한 명칭이 이제 책에 기술된 것과 시장에서 예부터 상인들이 불렀던 것과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책에 기술된 병어, 이게 바로 표준명 병어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병어라고 하면은 시장 상인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병어냐? 이거는 덕자지.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덕자 병어라고 합니다. 또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병치라고 하고요. 얘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이만한 거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크다고 돛병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덕자 찜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도 진짜 병어라고 불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책이나 백과사전에서는요, 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대. 늪두대대 해서 덕대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병어라고 합니다. 참병어, 입병어, 참자 붙은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병어지 라고 하실 거예요. 예. 시장에서는 이거 병어 아니에요. 이 병어라고 하면은 난리 나요. 맛있는 병어회 그러면 자, 요 녀석입니다. 덕대.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병어, 참병어, 예, 입병어. 이 주둥이 나왔다고 해서 입병어라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감이나 지식백과에서는 두 어종 모두 최대 성장 크기가 무려 65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덕자병어 실제로 65cm에 근접한 크기는 있어요. 이만한 크기가 한50 넘어가는 것들, 한 마리에 8만원에서 한 10만원 넘어가기도 하죠. 얘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청소년이죠. 그래서 얘는 확실히 책에 나온 대로 60c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덕대 말입니다. 덕대. 요거 우리 보통 횟감으로 썰어먹잖아요. 새꼬시로 썰어먹는 게 바로 이 녀석인데, 얘도 책이나 백과사전에서는 똑같이 65cm까지 큰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시장 다니면서 그렇게 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의문이 들죠. 고흥 나루도 가면 이 병어잡이 배들이 있어요. 한평생 병어만 잡이하셨던 어부들과 그곳에 계신 상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녀석 65cm까지 큰 거 봤냐?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해요. 50도 본 적 없고 40이 넘어가는 것은 이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책은 왜 이걸 65cm라고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왜 덕대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많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게 더 맛있고 더 비쌀까요? 맛이 있고 없고 옳고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차이입니다. 자, 이 덕대 횟감용입니다. 뼈가 연하고 껍질이 부드러워서 지금 시즌에는 통째로 썰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덕자병어는 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큰 거는 특히 사실은 얘는 뼈가 조금 억셉니다. 껍질도 특히 겨울에는 질기고 뻣뻣해서 이제 썰어 먹었을 때 이질감이 굉장해. 그래서 얘는 사실은 포를 떠서 부위별로 즐겨 먹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덕자 찜이 유명하죠. 그래서 얘는 회보다는 조림이나 찜용으로 되게 좋은 생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둘의 가격은 사실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같은 크기로 따지면 사실은 이 참병어, 예, 덕대가 조금 더 비싼데 의미가 없는 게 중국인들 병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고흥 나루도권에 상주하고 있어요. 이 병어 들어오면 사가려고.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 물건 엄청 땡겨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없죠.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중국에서 다 가져가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철인데도 너무 올라가서 이게 지금 한 마리 요만한 게 지금 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싼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마트나 특히 백화점 가면 이거 한 마리 2만 원씩 합니다. 지금
그러면 명칭을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할게요. 얘는 덕대병어로 할게요. 얘는 덕자병어. 아, 그럼 되잖아. 덕대병어, 요 참병어, 요 녀석이랑 이 덕자랑 구분법을 좀 알아야겠죠. 덕대병어, 아래 꼬리가 윗꼬리보다 깁니다. 반면에 덕자병어 한번 볼게요. 위아래 꼬리 길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덕자병어는 여기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서 여기 길게 나왔습니다. 엄청 길죠? 이쪽도 엄청 길고. 그런데 덕대병어는 짤뚱합니다. 덕대병어를 보면은 파도 무늬가 측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아주 좁게만 있습니다. 좁게. 그런데 찜으로 먹는 이 덕자병어는요, 요 물결 무늬가 측선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만큼이 요 주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자, 그리고 이제 제철은요, 보통 6월부터 8월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어의 산지가 전라남도 쪽이잖아요. 목포, 신안, 여기 또 축제도 하잖아요. 뭐 완도, 고흥, 여수, 서남해 쪽에서 나는 이 병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달해서 그물이 잡히는 게 덕대병어입니다. 덕대병어. 이게 한 이르면 3월 중후순경부터 잡히기 시작해서 5, 6월이 피크예요. 한창 산란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때 가장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덕자병어 있죠. 얘네는 한 5월 정도부터 출연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통통해질 시기가 지금부터 한 8월, 늦으면 9월 한 추석까지. 전라도 쪽은 이 병어를 또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껴있는 바로 그 주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오늘은 일단 이 두 어종을 똑같은 방식으로 회를 쳤을 때, 그리고 이 두 어종을 똑같은 방식으로 기름에 튀기듯이 구웠을 때 또 지금처럼 어떤 맛이 차이가 있는지 이거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어가 여기 이제 비늘이에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요 벗겨지는 게 병어 비늘입니다. 이게 비늘은 그냥 이렇게 칼로 그냥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이 병어의 손도는요 비늘 양과 비례합니다. 비늘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신선한 겁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여기 비늘 보세요. 여기 병어 비늘입니다. 비늘 한번 자 헹궈주고 이러면 끝입니다. 구이용으로 먼저 일단 덕자병어, 이게 크기가 커요. 평균적으로 씨알이.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날리면 되는데 이렇게 날리면은 요만큼의 뱃살을 잃어요. 그래서 큰 거는 이렇게 할게요. 잘라서 내장은 칼로 이렇게 긁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검은 막이 있어요. 이런 거는 벗겨줍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덕대.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뽑아서. 얘는 지금 산란기가 덕자보다 조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렇게 알집이 이렇게 나왔어요. 알은 버리면 아깝습니다. 붙어있는 신장, 키드니는 떼어내시고, 알은 따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따가 보관할게요. 손가락 넣고 칼집을 살짝. 횟감용 젖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짜 깔끔하게 나왔죠? 한 방에. 자, 여기 보면 검은 막이 있는데 이거 벗겨내는 게 좋습니다. 횟감은. 지느러미. 꼬리 제거. 그 다음에 덕대병어는 크기가 작으니까 한 방에 할게요. 한 방에. 얘는 검은 막은 긁어내서 제거. 덕자병어, 덕대병어. 자, 이렇게 해서 덮었죠. 이렇게 그게 답니다. 꿀잼 짜면 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닦아주고 내장 안쪽 집어넣어서 닦아주고. 요거 덕대병어죠? 보통 뼈째 썰거든요? 그 껍질도 안 벗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데, 단면을 살려서 밀어서 뼈에 걸리죠? 당기고. 이렇게. 자, 밀고, 당기고.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얘는 불길 한번 해볼게요. 너무 커요. 여기서 촉추를 부십니다. 이렇게. 요 가운데 촉추의 뼈 있죠? 이거는 좀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꼬리부터 이렇게. 소금 뿌려갖고 물을 넣었는데
병어 하면은 쌈장이 필요하죠. 쌈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시중에 고기 쌈장 있죠, 이거. 드셔도 되는데 좀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두 스푼, 세 스푼이라고 치고, 다진 마늘, 다진 매운 고추, 다진 파, 참기름 한 스푼 반, 통깨.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 사이다. 사이다를 그 점도 조절용으로 이렇게. 미원도 요만큼. 탁 있다. 초장 이제. 초장 섞을게요, 초장. 됐어. 가자. 이게 두꺼워서 익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약불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고. 와. 와사비 소금. 집에 술들이 아주 다들 애매하게 남아있어, 지금. 이거 먹겠습니다. 자.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덕대병어, 참병어라고 하는 녀석이죠. 덕대. 여기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게 맛있는데 그 배바지 쪽이 딱딱한 게 있네. 어우, 기름기. 다음은 덕자병어 뱃살. 여기 가운데 여기 뼈가 있죠. 자, 푹. 그래서 와, 이 덕자병어 이거 뱃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제 고흥 사람들 말로 뻗친다 그러는데 진짜 억시다. 배바지 쪽에 이게 안 씹히는 데가 있어요. 껍질 이게 좀 질기네. 그래서 덕자는 사실 통째로 회를 떠먹진 않고 뼈도 이렇게 포를 뜨고 껍질도 벗길 수 있으면 최대한 벗겨서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올려. 마늘 올려. 와사비도 올리고. 와, 어, 버터야, 버터. 아, 청아, 이거 왜 이래? 맛이? 왜? 물인데? 이게 너무 기름기 많아서 술이 알코올 맛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자, 이제는 양파쌈에다가 오랜만에. 근데 자꾸 젓가락이 덕자 말고 덕대병어, 참병어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게 확실히 기름기가 있으니까. 자, 이런 단면의 느낌하고 이 덕대의 이런 단면의 느낌하고, 자, 어느 게 더 기름기가 많아 보여요? 덕대가 조금 더 약간 버터 맛이 나요. 얘는 좀 창백하고 얘는 좀 약간 허여먹을 하잖아요. 와사비 한번 먹어볼까? 지방이 많으니까 와, 간장 와사비 되게 어울리네. 어울리는데 처음에 한 몇 점 먹다 보면 금방 질릴 것 같아요. 아, 역시 한국인의 정서는 다 쌈장이다. 자, 구이는 일단은 덕대. 와, 구이가. 예, 먹어볼게요. 꼬릿한 갈치의 순한 버전. 그 정도로 고소함이 깨 갈아서 이렇게 빻아서 그런 느낌. 그리고 속살은 포슬포슬하고. 아, 좋아. 근데 확실히 덕자가 좀 큼직큼직하니 살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덕자가 더 먹음직스럽긴 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어이, 맛있네. 아, 그냥 맛있어. 어, 구이는 덕자가 승이다. 아, 잠깐, 알을 먹어야지, 알. 예, 덕대 알. 알은 보통 버리더라고요. 아깝게. 그냥 뭐 알맛이야. 그냥 고소해. 아, 진짜 맛있네. 아이씨. 일로 와봐. 세은아, 일로 와봐. 먹고 싶었어? 세은아, 이게 두 개가 다른 종인데 얘는 덕대병어.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여기다 먹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 껍질 쪽으로. 자, 오늘도 맛있는지. 자, 덕자병어.
아 그래? 뭐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방금 뭐 한 거예요? 아디아디 챌린지. 응? 아디아디 챌린지. 이제 가세요 이제. 안 먹을 거야. 엄마 나 젓가락 줘. 기름 팡팡.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니, 배고프구나 지금. 밥을 달라. 자 근데 오늘 뭐 덕대와 덕자 요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횟감용으로 구매할 때는 이제 작은 거 이 자랭이라고도 합니다. 작은 거 요 손바닥만한 거 요런 거 이제 손질 다 해주시니까 그런 거 사다가 가격이 또 저렴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흥 쪽 이쪽은 좋은 병화가 많이 나서 중국 바이어들이 많이 사가지만 인천 경기권 이쪽은 그래도 요새는 저렴하니까 이쪽에 구매하시는 게 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박스 단위로 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구매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제가 구매했던 그 나로도 수요 곰팡장 이런 데 이제 전화해서 택배로 써달라고 하면은 횟감보다는 이렇게 조림이나 찌개, 찜용으로 그리고 구이용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병화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